고구려, 백제, 신라와 함께 한국 고대사의 한 축을 담당했던 고대 국가. 낙동강과 남해안을 따라 형성된 각각의 독립된 국가들로 이루어진 나라, 가야. 활발한 무역으로 높은 경제력과 문화를 지녔던 나라 가야는 왜 사라지게 된 걸까요? 가야 여러 나라들은 신라에 의해서 또는 백제에 의해서 각계 격파가 됐습니다. 가야가 이제 아무래도 그 번성할 수 있었던 거는 당시에 교역을 잘 활용을 해서 그 번성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, 아무래도 주변 국가인 신라와 백제가 성장하는 것들을 그 여러 가야들이 잘 그 융합을 해서 대처를 못한 게 아마 멸망의 원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. 광개토왕과 그 아들인 장수왕의 남하정책, 그런 점이 아니었다면 어쩌면 가야도 백제나 신라처럼 고대 국가를 형성할 수 있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정해봅니다. 이런 구조를 가지고 독특하게 정치적으로 분립이 된 상태에서 문화적 공통분모, 때로는 필요하면 정치적으로 이 동맹관계를 맺고 연합관계를 맺어가지고 백수십 년 동안에, 또는 뭐 길면 뭐 200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유지되어 나가는 그런 사회는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희소한 사례이기 때문에. 서기 42년으로 알려져 있지만 어쩌면 더 그 이전부터 시작됐을 수 있는 600년의 역사를 지닌 나라 가야를 아십니까? 고고학계에서는 기원전 300년 전후를 철기시대의 시작으로 봅니다. 이때는 가야가 속한 삼국시대와도 맞물려 있죠. 가야를 비롯해 철기시대의 국가들에게 제철기술은 곧 국력을 의미했습니다. 철기구를 통해 다양한 농사기구를 만들고 이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관건인데요. 가야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 눈에 띄는 성장을 했습니다. 이것은 지금에도 쓰고 있는 집게와 망치로 철 제련 도구와 기술이 발전해 숙련된 전문가도 어려운 곡면 작업까지 가능했는데요. 그로 인해 철의 왕국이라 불릴 만큼 가야에 발달된 철기 문화는 현재까지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.